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힌트. 한. 우리나라가 단군으로부터 지금까지 3600년이 되었으니 바로 주원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. 최초로 단군 기원을 계산한 이 사람. 민. 수차를 이용하면 가뭄에 대비할 수 있고 개간을 편하게 하며 아울러 벼를 심는 데 힘써야 합니다. 고려 공민왕 때 수차 보급을 주장한 이 사람. 마지막 국. 고려 말의 성리학자로 공민왕 초에 전리판서로 있으면서 십과를 두는 제도를 둘 것을 주청하고 도첩제를 시행하게 한 이 사람. 자, 이제 오늘의 영웅결정 문제의 답을 발표하겠습니다. 김경환 씨의 답, 정약용 아닙니다. 정답은 백문보입니다. 백문보. 예. 운명적인 영웅 등극에는 실패하셨습니다. 어떻게 하죠? 하여튼 어쩌고 뭐 다음에 네. 이 기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살리고 싶습니다. 아, 자,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뭐 새해 가갖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몸 불편하신 장애자 또는 그 가족 여러분 특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김경환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 새해 첫 퀴즈 영웅을 노렸는데 너무 아쉬워요. 버전 누르기가 페인인 것 같아요. 전 운동 열심히 해요. 오늘 페인은 너무 빨리 못 누른 거예요. 우리 늦게 들어오는지 얼른 눌러도 그렇게 아유 또 아쉽네요. 확실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역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타 분야도 열심히 다방면으로 공부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. 올해 첫 퀴즈 영웅 놓쳤지만 내년 초에 다시 퀴즈 영웅에 도전하겠습니다. 화이팅! 2013년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퀴즈 대한민국 더욱 발전하세요. 화이팅!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천재교육 문제집 해법수학에서 국민관광상품권을, 스피킹에 강한 서일영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